축하합니다. 축복합니다. 그러고 내려가면 되는데. 우리 목사님 은퇴 시간다고 축사해달라는 말을 듣고서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게 그때가 아마 1982년이었을 거예요. 제가 삼성물산 주주원일 때고 이 양반이나 내가 다 안 믿을 때입니다. 근데 저 걱정스러운 이 사모들 만나 갖고 어디 뭐 저 이웃집에 가면은 뭐 기찬 비디오가 있다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. 그냥 뭐 기찬 비디오라니까 그때 끌려갔죠. 그때만 해도 나이가 꽤 젊을 때 아니에요. 뭐 기우도 뭐 지인이도 베이비들이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갔더니 이 양반이 그때 이제 앉아있고 사람이 계시던 것 같아. 한 여섯 명은 된 것 같아. 세 가정인지 그때 김계화 전도사인가 하는 그 이상한 여자가 손으로 뭐 이렇게 수술한다는 그렇게 만났어요. 31년이니까 지금 2018년이라 36년이네. 그때만 해도 저도 흰머리 하나도 없었고 이 양반도 딴반했거든. 그렇게 불신자를 만나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 다 그냥 목에 계주 끌려갖고 끌려간 게 교회에 끌려갔다고. 누가 그 계주를 잡았겠어. 그렇게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같은 교회에서 하고 애들 같이 키웠어요. 양쪽 집 친구들이. 그러다가 이 양반이 먼저 신학교를 갔네. 둘 다 사업할 텐데.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저도 할 수 없이 또 그때도 계주를 잡혀가고 하나님이 계주를 잡았죠. 그래서 란스 신대원 같은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양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 개척예배 첫 뉴저지 딴데살 적에 그때도 갔었고 여기서 개척예배를 드렸던가 이 교회도 좌우 갔는구나. 그 지나간 세월이 말이요 이 필름처럼 그냥 확 지나가요. 참 감개무량합니다. 바울이 말이요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이 있다고. 100m 선수가 달려지기에는 그 100m 출발 지점부터 골인 지점까지 그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. 마라톤을 할지에는 마라톤 코스를 그 오랜 세월 달려가는 거예요. 우리 목사님 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축하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시작도 중요한데 어떻게 마치느냐가 참 중요해요. 신앙생활. 우리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적에 뭐 빰빠레 부르고 뭐 다 하는데 그 교회를 같은 교회를 시작해서 꾸준히 그 기복도 있었지만은 25년을 잘 섬기고 이렇게 성도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이오 뭐 사모 합창단에서 축복해주는 그런 이 은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퇴예요. 그래서 또 축복합니다. 그리고 또 한마디 축복을 하면서 이 양반하고 나하고 같이 몽골에서 그 강기성교 가가지고 둘이 뭐 별짓 다 했어요. 이 양반 전기지 전기장이 아니요 전기 거기서 한다고 말이 시다 하는데 아, 뭐 배고픈데 밥도 못 먹고 나는 추워오는데 한 7시간씩 한 때도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똑같이겠다니까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지난 25년 동안 우리 김동호 목사님, 김창석 사모님 만나교회를 잘 섬기시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달려갈 길을 택해서 또 출발하오니 주님
저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25년간 이 사역보다도 더 큰 열매가 맺히는 사역 되도록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감사하오니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